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5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한번 보셨죠? 자, 등록 말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와 일부 정지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고, 문제도 한편 살펴봤어요. 자, 교재 56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얼마? 1천만 원.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요번에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과징금이죠. 과징금을 수납해야죠. 말소가 아닙니다. 과징금을 30일 안에 수납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지난번에 주택관리업자하고 똑같죠. 이 부분은. 30일 안에 과징금 납부해야 되고요. 어떤 사유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임대차 체결, 해지, 해제, 갱신 및 거절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잘 살펴주십시오.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는 가능하지만 뭐는 불가능하다?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주택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주택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중개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 질문도 자주 등장한 질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부수적인 것도 할수 있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가볍게 보시고, 이 질문, 중개업은 저희가 할수 없다. 이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 누가?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뭐할 때마다, 분기마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시 도지사가 아니에요. 여기를 시 도지사로 넣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30일 안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난 다음 날까지, 말일까지 뭐요? 첫 번째 자본금이죠. 자본금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문 인력, 관리 호수 등에 대해서 정보를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30일 안에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면서 주의할 것.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것도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증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통령 정한 정보라면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 소재, 이건 등록 요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호수와 세대수 소재지, 계약 기간의 수수료, 그 다음에 뭐요? 자기 관리형은 뭐 있어야 된다? 보증보험 가입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위탁 관리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위탁 관리형 나오면 보증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뭐가 있다? 보증보험 있어야 된다. 가입 현황을 보고해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일부분이다. 다음에 가로를 채우시오. 채울 수 있습니까?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뭐마다? 분기마다요. 분기마다. 매월이 아니고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며칠?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 자.
임대지의 정보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해야 되고요. 현황신고 해야 되고 정보 시스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뭐 소유자에게 위수탁 계약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되죠. 그죠? 주택임대관리업자 업무 중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리수수요. 관리수수는 어디에 되는데 위탁관리형에 되고요. 임대료는 자기관리형 구분하시죠? 구분. 자, 전대료, 잔금, 잔대보증금은 자기관리형에서 사항이 포함되는 거고 계약기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들어가겠죠. 그 밖에 편의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로 넣겠다. 이거 구분하시죠. 위탁관리에는 관리수수료, 자기관리형은 임대료와 전대료와 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공해야 되죠. 표준 위수탁 계약서. 누구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수탁의 체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보급해요. 활용해야 된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증상품 누가 가입하죠?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뭘 해야 된다? 상품에 들어야 된다. 뭐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증권을 들죠. 우리 주택관리 사무소장님도 3천만원, 5천만원 증권을 들죠. 마찬가지로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들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임대료는 3개월분, 그리고 보증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 자기관리형은 임대인과 계약했을 때 그 증권을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야 된다. 누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위탁관리형으로 쓰게 되면 위탁관리형은 보험 보증상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증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 자기관리형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어떻게 자기관리형으로 뭘 줬어요? 업자에게 임대관리 넘긴 경우죠.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주택관리, 자기형 관리예요. 여기가 뭐예요? 위탁형이 아니고요. 자기형일 경우에, 자기관리형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가 아니다? 위탁관리형이 아니다. 라는 표현 다시 한번 문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자, 등록증 대여했을 때 뭐죠? 등록 말소죠. 대여하면 말소죠.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명의 상호 등록해서는 안 된다. 그죠? 주택임대관리업자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또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말소 사유 중에 하나죠. 말소 사유. 말소 사유 기억나나요? 어떤 경우에 말소 사유인지. 자, 자체관리. 여기도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자체관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자체 스스로 관리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장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일에 따라서 기술력과 장비를 준비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해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임대사업자가.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공동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공동관리. 자,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동일한 시에서, 동일한 시군에서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죠. 조건. 공동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차인 가반수 서면 받은 경우로서 합리적이라고 누가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을 하죠. 공동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을 한다.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공동관리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되고요. 또 하나, 하나의 두 개를 관리할 때는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는데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할 때 거리가 먼 거나 안정성이 미흡할 때는 뭐 한다? 그렇지 않다. 공동관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의 단지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용어 정리를 잘 하시고 질문이 간혹 나오는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공동관리 할 수 있고 조건이 있고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인정해 줬을 때 가능하고 두 개 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뭐 거리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1페이지.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관리비를 매달 부과를 해야 되죠. 매달 부과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는 특이하게 관리비를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에 썼다라고 하면 이 쓴 것을 11월 달에 사용한 것을 12월 달에 후불제 개념이요. 부과를 하죠. 다시 한번 아파트는 11월 달에 항목이 나올 거예요. 그 항목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 사용한 것을 12월 달에 부과를 하는 개념으로 후불제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쓴 거는 뭘로 쓰느냐? 한 달 쓴 거는 우리가 뭐죠? 관리비 예치금. 소유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먼저 쓰고 부과는 그거 쓴 걸 다음 달에 부과하는 개념으로 아파트는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쓰는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는 자,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뭘 한다? 일반 관리비로 뭐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일반 관리비. 자, 첫 번째 인건비. 인건비는 4대 보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4대 보험 인건비에 대해서 뭐라? 일반 관리비다. 재사무비, 용품, 또 인쇄비, 교통비, 관리사무소에 드는 비용 같은 걸 재사무비에 표현된 점. 자, 재세공과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전기료 뭐 있어요? 늘상 사용하는 전기료. 그죠?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등은 어디에 사용한다? 재세공과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 직원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라면 소장님, 회계 담당자, 과장님, 시설기사 직원들 2명 아니면 3명. 그분들의 뭐 피복비도 일반 관리비에 속한다. 차량 유지비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아는 소장님 중에 차량 관리비가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근데 유지가 안 돼서 나중에 다 포기하죠. 사업 주체에서 합격을 몰아서 차량을 줘요. 아니면 관리가 큰 단지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에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차량 유지비에 포함해서 일반 관리로 부과하고 있고, 그 밖에 관리비, 용품, 구입비, 그 밖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로, 기본적으로 일반 관리비가 큰 틀이고, 그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들이,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총섭이. 총섭이 누구예요? 총수하시는 여사님들, 미화여사님들. 미화여사님들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나눠집니다.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라 얘기하는 경비원들, 경비원들, 소독하신 분들, 소독하신 분들도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지침의 계약에 따라서 총소 계약이 용역 계약이 되고요. 경비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소독도 맞아요. 용역 계약에서 지급되지만 직영으로, 직원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죠. 부과.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전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게 돼 일정하지만 계약 금액에 따라 일정하지만 직영으로 하는 경우 그때그때마다 비용이 틀려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은 분업화가 돼 있어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직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직원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분업화라 했죠. 다 따로따로 용역을 주죠. 경비도 용역 주고 청소도 용역 주고 소독도 다 용역 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금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직접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도, 승강기 유지비도 용역 처리를 하죠. 승강기 관리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들어와서 혹시나 밤에 입주자가 술을 먹고 갔는데 배를 넣는데 이게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승강기 업체 전해가지고 그분을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하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도 용역이 있고 직영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될 게 난방비 급탕에 대한 소요 원가에서 뭘 빼요? 급탕비를 뺀 게 난방비다. 자, 난방비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게 난방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급탕비는 급탕에 유류대 및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급탕비로 근분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주황집중이 되겠죠. 주황집중. 주황집중에 관리를 하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도 한 명 더 필요하고요. 기사분도 한 명 더 필요하고 주황집중식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데는 개별 난방. 뜨거운 물도 보일러서 자기 집에서 쓴 만큼 부과하고 난방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죠. 선호하는 단지 중에 개별 난방이 많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주황 난방으로 가는 소장님도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관리비 부과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급탕비가 많이 나왔다 이런 민원들을 컴플레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라고 하면 지역 난방이냐 주황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먼저 경력이 있는 소장님들은 먼저 그거부터 따져서 좀 쉬운 도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대응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관리비에 대해서 급탕비까지 살펴봤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수선유지비도 보수했을 때 수선유지비 가지고 보수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죠. 보통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매월 균등분할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 단지에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200만 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매월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있죠. 그중에 1,200만 원 중에서 보수를 할 게 600만 원이라면 업체를 선정해서 600만 원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직영인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자재비, 인건비 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수선유지비, 냉난방시설의 총소비, 소화기, 충격비 등은 주민 편의시설 제공된 비용으로서 소모적인 지출하는 경우는 수선유지비로 집행하고 있다. 이 정도 문구를 보죠. 전에 이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지문이 안 나온 편이에요. 전에는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관리비 외에, 자,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 사용료죠, 사용료. 임대사업자는 다음에 각호의 사용료를 누구한테 임차인을 대행해서 사용료를 받는 자에게 낼 수 있다. 대행하는 거죠, 대행.
대행, 뭐 전기료, 전기료 공동으로 사용한 시설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 마찬가지로 가스 사용료, 난방비와 급항비, 정화조비, 생활 폐기물, 특히 임차인 운영 대표의 운영비가 추가됐다는 사실도 이것도 사용료로 여러분에게 지금 별도로 구분을 받을 수 있죠. 사용료로.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자 중에 하나예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두 군데 다 사용되죠. 인양기 등 사용료를 해당 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죠. 인양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승강기를 사용할 때 특히 개별적으로 이사 올 때 입주 끝나고 개별적으로 이사 올 때 승강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임차인 대표회의. 자, 이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임대사업자 안에 누가 있어요? 자, 주민들이, 임차인들이 있죠. 임차인들이 있으면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임차인을 대표하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 대표회의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일 때? 100세대 이상일 때, 아니 20세대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를 하여도 되고 안 해도 이미 규정입니다. 다만 15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자, 구분하십시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은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용어 구분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지문으로 넣는다면 이거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틀린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가로눌키를 넣는다라고 하면 숫자를 여러분께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느냐, 임차인 대표를 반드시 구성하느냐, 대통령령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고 150세대가 있으면서 주황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빠진 거 150세대 뭐예요? 주상복합 빠져있죠. 그죠? 빠져있죠. 자, 반드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 이상의 승강기나 주황집중 난방방식이 있는 곳에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 20세대에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에 뭐가 할 때까지? 가반수가 뭐한 날? 입주하는 날부터요. 자, 사업 주체는 우리 아파트 최초로 입주했을 때에 관리 업무 인수인계 전에 누가 하죠? 사업 주체가 관리할 때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한 때에 뭘 해야 돼요? 의결을 받아야 되죠. 어떤 부분을 하라. 여기서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뭔가를 통지를 하라 그러죠. 임차인 대표회의는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자에게,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구분 좀 해주세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통지 사항을 임차인 대표회의 이렇게 입주 예정자에게 임차인들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구분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을 안 하는 경우에,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구성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을 임차인 대표회에 통지해 주어야 됩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기에 가로놓겠는데 반기에 1회 이상 누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누가 임대사업자는 여기다 시장군수구청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구성자에게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통지해야 되죠. 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 주황집중 난방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되죠. 그러면서 통지를 해야 되죠. 입주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 했다. 시장 구성장이 통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문구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구성했을 때 다음에 임차인 대표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야 돼요. 누가 임대사업자는 이러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관리 규약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 그다음 임대료 증가에 대해서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 위의 문구 입주자 대표이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협의할 때 요청할 때 응해야 된다. 안 하죠? 근데 네,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제 법이 강화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편한가 보죠? 사실 또 편하고요. 한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의제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별도 안 하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합니다. 자, 임차인 대표. 자, 구성. 임차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 111. 111. 기억하세요. 임차인은 111.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출하죠. 그게 누구다?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그걸 뭐라 하냐? 선거구라네. 선거구에 따라서 비례해서 선출하죠. 예를 들어서 5개 동이 있다라고 하면 5개 선거구가 되죠. 5개 선거구 중에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 동대표 두 명 이렇게 하죠. 조건이 또 있죠. 그 동에 동별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당연히 임차인이겠죠. 최초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있고 자 정리를 하면 임차인 대표회의에는 회장님 한 분, 부회장님 한 분, 감사 한 분이 있고요. 반드시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선출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야 된다. 자, 임차인 대표회의는 소집한 경우. 자, 이제 임차인 대표 구성됐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집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되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5일 전에 우리 임차인 대표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임차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건은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야 된다는 사실이 있고요. 임차인 대표는 그 회의 결과 주민들에게 안내한 안건에 대해서 즉시로 지체 없이 알리거나 공고해야 되죠.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에 따라야 되죠. 어떤 회의록이 작성되면 보관하고 누가 보관해야 돼요? 임차인 대표회의가 보관하고 회의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의무관리 대상에서는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회의록은 대표회의에서 쓰지만 보관은 누가 한다? 관리주체에서 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그거를 열람이나 청구회에서 청구할 때는 자기 비용을 할 때는 그에 따라야 된다. 요 정도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했을 때. 그리고
임차인 가분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했을 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에 먼저 협의하고 주민들의 과반수를 얻은 다음에 임차인 임대사업자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시설관리공단이 있겠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서를 써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본인 스스로, 임대사업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 개방해서 돈을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에 의해 협의하고 주민들의 임차인의 가밭을 얻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를 통해서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여러분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특별선 충당금. 특별선 충당금은 잠시 쉬었다가 특별선 충당금부터 이어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